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허기로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12년이 되었고요. 현재 한산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국에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공부 성적이 매우 우망합니다. 네, 47년 중에 옆으로 사는입니다. 이대로만 보면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아들과 함께 지나면 공부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바르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게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성장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아이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부인도 엉뚱한 짓 할 수 있죠. 뭔가가 잘못돼 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애가 잘못되니까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죠. 너를 답답하게 하면 뭔가 새로이 만져보라고 지금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에 같으면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이 시대는 바르게 살아야만 내 주위가 잘 돼요. 내 주위가 잘 되면 그 힘이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고 이 원리가 중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이제 한국을 찾아 들어온다라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일어섰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습니다. 1대부터 2대, 3대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으로 안 왔느냐 하면 한국이 찢어지게 못 사니까 안 왔어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자꾸 오느냐 하면 한국이 이제부터 좀 살만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오는데 한국은 우리를 왜 안 돕느냐. 자꾸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갖고 너는 평생 못 삽니다. 한국이 조금 잘 돼가 있으면 어떠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한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자세로 와야 돼요.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갖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한국에 공부를 하러 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한국을 배우고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내가 배워서 그렇게 해서 내가 본 자리에 가서 힘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빛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 갖추어갖고 신용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다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걸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역할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근본적인 것이 내가 너희들이 잘 살라고 니만 잘 살라고 하면 너는 절대 잘 살게 안 해준다. 우리가 미국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찢어지게 못 살았으면 우리가 갔었겠느냐. 미국은 우리보다 너무 잘 사니까 희망을 보고 갔어요. 근데 기초 공부도 없이 간 거야. 미국을 가려면 미국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미국 사회로 갔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아주 잘 살라고 거기에서 돈 벌어가 잘 살라고 갔어.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지금 실패해갖고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몇 명 없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갖고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잘 살라고 돈 벌려고 왔는지. 그런 사람은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돈 벌러 온 사람은 언젠가는 돈을 벌었는데 또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전부 다 쓰러지고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은 이게 배운 게 실력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좀 더 빛나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다르다 이 말이죠. 이는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조금 개하는 것 같지만
난중에 가서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결과는 꼭 온다.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해라고 다시 끌었다 내놓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하라고 사회를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식당을 한다든지 무슨 기업을 해갖고 나는 엄청 잘 살라 그래요. 그러면 잘 살아져요. 우선 간에. 한데 언젠가 가면은 너를 다스릴 때가 온다.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때 전부 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기업하던 것도 망해야 되고 망해가지고 제자리 가야지 다시 공부하지. 사람은 왜 이 자연에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인간 육신을 받아가지고 지구촌에서 우리가 100년 안팎을 사느냐 하면 너를 갖추고 배양하는 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고 빌딩을 여러 수백 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너를 갖추갖고 새로운 이 그저 이게 지식이 생산되도록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인류를 바꿔놓거든요. 이 초기에는 우리가 이 논리를 생산을 하지만 이게 몇 대가 지나 몇천 년 동안 논리가 생산이 돼갖고 그 다음에는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지식을 또 몇십 대가 우리가 몇백 대 동안에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지식을 배양을 해갖고 오늘날에 지금 상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식의 질량이 좋아져야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그 위에 올라왔는 게 과학이 나오고 이 과학이 나와서 오늘날 세상을 지금 이제 오늘날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것이지 네 재산 많이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어요. 실력이 모자라면 재산 못 지킵니다. 실력이 있어야만 네한테 준 것을 빛나게 할 수 있고 많은 걸 거닐 수 있고 사람도 거닐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실력이 없으면 주었던 것이 너를 점검할 때 다 뺏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100% 앞으로 미래는 이때까지는 선천시대는 전부 다 일으키는 세상이지만 후천시대 2013년도부터는 운용을 하는 시대예요. 운용을 하는 시대는 막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준 거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이런 걸 보고 실력이 모자라면 준 거를 다 긋고 실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대기업도 썰어져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기라선 같은 저거는 안 무너질 태산 거지요. 사크품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요런 거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거와 이런 거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관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시면 이빨을 물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못 배우시면 지금부터라도 배울 생각을 하고 갖춰. 대한민국은 아무리 뭐라해도 당신이 사는 것보다 지금 질이 나아서 여기 온 거예요. 돈을 벌어갖고 지금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배우고 갖추어라. 여기서 배우고 갖춘 사람은 내 자리에 돌아갈 때 네가 돌아갈 때 되면 돌아갈 그런 일이 생기고 거기에 내가 가면 무슨 할 일이 생기고 배운 사람을 자연히 그냥 놔둔다 안 놔둡니다. 바르게 갖추십시오. 지금 뭘 그러면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나는 중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거는 기초를 배운 것이고 진짜는 사회를 배워야 되니까 사회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운용시대라. 그래서 지금 정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시대가 끝났어. 근데 하나도 안 배우고 뭔가 요행만 바라고 돈만 벌려고 그러고 잘 살라고만 했지 그리고 시간 다 내버려버렸어. 이제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 배울 거라고는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만지면서 배워야 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분을 만나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 닦으면서 배우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만지는 시대에 몸으로 배우러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를 운용하기 위해서 사회를 만지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몸수 어디 가서 배운다라는 시대가 끝났다. 네가 진짜로 실력을 가지려면 모질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점검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지금 이게 들으면서 뇌를 키워라. 질량을 키워줘. 이거는 지금 일반 지식이 아니고 진리로 가지고 한 단 위에 분별의 지식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를 열게 한다 이 말이지. 이거 강의를 듣기만 해도 나는 모지렘이 다 갖추어지니까 뭔가를 못해갖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있다면 이 정법 강의부터 내가 100일을 듣고 그걸 한다든지 더 큰 걸 하는 사람들은 3년을 듣고 내가 그걸 접근을 하십시오. 차이 나는 게 본인이 느끼니까. 알고 내가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는 모르고 보면 앞으로 평생을 헤매다가 죽는 것이고 알고 보면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법 강의를 만났다면 내 앞에 온 사람이라면 정법 강의를 만났을 것이고 이 강의를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 앞에 오는 사람이니까 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뇌를 채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갈 생각보다는 여기서 공부를 더 해서 내가 돌아간다고 우리 아이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아가지고 학교 다니라고 그랬지만 제일 꽁치예요. 그래도 이렇게 자랐거든요. 학교 공부 잘한다고 세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원래 타국에 뭐 그게 고국의 소식도 끊었어야지. 그런 연락을 왜 받고 앉았네 이게. 여기서 뇌를 갖추고 나서 3년 만에 한 번 또 내가 7년 만에 한 번 이렇게 갖고 알아도 되는데 그 신경 쓰면서 여기에 일을 바르게 한다. 안 돼요. 외국 나가시면 고국에 이 적어도 3년은 연락하지 마. 그게 기본인 거라. 어려워도 내 혼자 해결하고 내 혼자 이겨내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자 했다면 네가 그걸 마칠 때까지는 고국의 소식 끊어라. 근데 외국에서도 여기 나오면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연락해라. 그리고 네가 할 걸 이기내고 다 이기내고 있으면 현장에서 우리 식구들도 이기낼 거 다 이기내면서 성장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려운데 어쩌고 서로가 기대기 전법으로 이래 가면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안 돼 이게. 그래갖고 아무것도 이렇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꼴이 나는 게. 그게 거는 거기서 해결하도록 놔두고 여기서는 내가 갖출 건 내가 갖춰야지. 그래야지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되지. 이렇게 분별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가라 안 가라 소리는 내가 뭐네요. 부부를 헤어지라 안 헤어지라 소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별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요래 해라 저래 해라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